네, 전국 8개 시도에 분산 배치된 잼버리 대원들이 다채로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고궁, 박물관, 그리고 사물놀이, 케이팝 체험까지 매혹적인 한류에 흠뻑 빠져들고 있는데요. 경복궁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복궁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이곳에서는 경복궁을 지키는 수문장들의 교대식이 있었습니다. 잼버리 대원들을 비롯한 각국의 관람객들은 절도 있는 수문장들의 교대식을 그야말로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제가 만난 한 이탈리아 잼버리 대원 서포터는 수문장 교대식에 대해 정말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한국 문화에 큰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서울 주요 명소에 흩어진 잼버리 대원 3,000명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거나 사물놀이와 난타, 케이팝 공연을 즐기면서 저마다 희망하는 잼버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서울에서 그리고 전국 8개 시도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저마다 또 다른 잼버리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잼버리 행사 폭염과 태풍으로 우여곡절도 많아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이번 잼버리 행사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전남 순천에선 잼버리 참가자 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스위스 대원 3명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태풍 북상에 따라 오늘 밤부터 서울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비상대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대원들이 머물고 있는 8개 시도와 함께 잼버리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잼버리 조직이 브리핑을 통해 내일은 대원 안전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실내에서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새로운 숙소로 이동한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숙소의 안전과 청결 상태 그리고 의료 지원 체계를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11일 저녁 K-POP 공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 150여 개국 4만여 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뉴진스, NCT 드림, 있지, 권은비 등 모두 10여 개 팀이 K-POP 라이브 콘서트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대규모 인원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이는 과정에서 혼잡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원들이 모두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에서 전해드렸습니다.